내일 헤이 테스트 결과 좀 보겠습니다. 트리플 크라운 하면은 원래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준 거잖아. 나한테 뭐 얻어먹는 거 어려운 거 알지? 트리플 크라운. 어? 트리플 크라운. 숙제 A, 데일리 테스트 A, 단어 시험 100점. 참고로 저한테 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한테 A 받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번 제가 최근 세 달 동안 정규 수업 하면서 정말 수많은 데일리 테스트 검사를 했는데 A 한 세 번 준 것 같아요. 모든 반, 모든 학생 포함해서. 이유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유를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우리말로 쓰는 건데.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빠졌네요. 반쪽짜리 정답이네.
거. 아, 눌렀구나.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지식, 단순 정보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초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글에서 이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지식이라는 거는 판단에 의존한다 했어요. 단순 정보는 그냥 전달이 단순하게 되고 모두가 다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고 대화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식이라는 거는 판단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부 다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거를 이제 잘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많이 표현을 해봐야 된다. 그 표현, 아웃풋이 필요하다라고 한 건데, 그 아웃풋의 대표적인 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글 써보기를 해보거나 이래야 지식이 체화가 된다라는 게 이 글에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밑줄 친 내용의 의미가 뭐냐, 즉 사고는 그것의 표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바로 내용이었죠. 제가 표시해놓은 이 두 부분이 바로 단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You don't learn, 너는 배우지 못한대요. The details, 세부사항을 of your thinking until speaking or writing it out.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너가 그 생각한 거를 말하거나 써보기 전까지는 너의 사고를, 사고의 세부사항을 배우지 못한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 In the speaking or writing, 자, 말하기나 글쓰기에서 너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내용도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하기나 글쓰기가 중요하다. 뭐에 있어서? 지식 습득에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길게 썼지만 결국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사고라는 거는요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표현이라는 건 결국에는 말하기와 글쓰기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 글쓰기. 됐어요? 그럼 정말 단순하게 쓰자면 지식은 말하기나 글쓰기를 필요로 한다, 또는 말하기나 글쓰기를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정답이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바로 2번 갈게요. 자, 여기는 대부분 여러분이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이제 빈칸 문제가 되는 건데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좀 볼까요? 자, 최근에 연구해갖고 나왔는데 몇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습관 형성이 있어서요. 자,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였는가? 습관 형성에 대한 글이었죠. 습관 형성. 자, 우리가 습관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어떤 긍정적인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어. 긍정적 하나의 습관. 습관을 이제 형성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일단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숙련도가 올라간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더 잘해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분야에 대한 것도 숙련도가 올라간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후반부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빈칸 부분을 보자면 이 연구에서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이런 학생들이래요. 블라블라한 학생들은 스트레스도 적고 덜 충동적이고 무슨 뭐 식습관도 더 좋고 죄다 좋은 말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간 말이 뭐였었는가? 우리가 기억을 좀 해보자면 어떤 내용이다? 긍정적 하나의 습관을 형성한 학생. 됐어? 이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한다 라는 게 이제 키워드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뒷내용을 통해서 사실 또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습관을 충분히 오랫동안 들이려고 노력하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금 빈칸에 나와야 될 말은요, 어떤 습관을 형성한 학생이라고 해야겠죠. 됐어요?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습관을 형성한다, 습관에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쉬운 게 1, 2, 3, 4, 5에 습관에 관련된 거는요 사실상 2번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habit이란 단어를 안 썼습니다.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ractice라는 표현을 썼어요. practice. 이 practice가 습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practice가 습관이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practice는 연습이죠. 그렇죠? 여러분, 연습이라는 거는 반복적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습이란 건 똑같은 거 또 하고 똑같은 거 또 하고 이게 연습이잖아. 그렇죠? 즉, 똑같은 걸 하는 거, 반복적 행위가 결국에 무엇입니까? 습관 아니에요? 그렇죠? 했던 거를 계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practice가 습관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단어로 좀 낚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에서 이제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는 단어가 이제 있는데, 여기 perceive라는 단어 좀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지하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 단어 어근을 하나 말씀드리면 sieve라는 단어가 있어요. sieve.
sieve. 이 sieve가 이제 뭐냐면요.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잡다. 캐치의 뜻이에요. 캐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물리적으로 잡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게 의미가 확장돼서 생각과 관련성 있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 왜냐면은 왜 우리말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 아, 나 감 잡았어.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생각과 관련된 표현으로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conceive란 단어가 있는데 혹시 conceive 뭔지 알아요? 몰라? 아예 알면 숙제 줄여줄 텐데. 그냥 맞출, 그냥 제가 말할게요. 아니, 됐어요. 자, 뭔데요? 틀리면 숙제 두 배다? 그냥 제가 말할게요. 알긴 뭘 알아, 이씨. 이게 생각하다예요. 여기 써놨잖아, 답을. 생각하다. 이 conceive가 이제 잡는 건데 보유하는 건데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사실은. 머릿속으로 집어넣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머릿속에서 잡다, 그리고 뱃속에 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conceive가 생각한다는 뜻도 있고요. 임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임신하다. 그래서 이제 이 conceive의 명사형이 그 유명한 concept입니다. concept. 됐어요? 그래서 concept이 생각, 개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단어까지 하나 좀 챙겨 가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구문 독해 파트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구문 독해 파트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역시나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그렇죠? 그래서 for others라는 의미상주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투부 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요게 바로 포인트였습니다. 자, 나머지도 좀 같이 한번 보자면 if language play. 자, 만약에 언어놀이가 된다면, 또 다른 교육적 도구가 된다면, 어른들이 사용하는 교육적 도구죠. 뭐 하기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은 그것의 바로 그 란 뜻이었죠? 기억나요? 지난번에 한 거. 그것의 바로 그 본질을 잃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4번. 명령문의 end 나왔었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working on one habit이라고 나왔는데, 이 working on이 계속해서 노력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노력하다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의 습관을 노력하려고 유지해라 라는 거잖아, 직역하면은. 그럼 하나의 습관을 노력한다는 건 하나의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의역할 수 있겠죠. long enough, 충분히 오랫동안. 그러면 not only but also니까 그것이, 즉 그 습관이 더 쉬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것들도 그러해진다라고 했습니다. so 동사 주어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다른 것 또한 그렇다는 건 다른 것들도 더 쉬워진다. become either 대신에 so do라는 형태를 썼다는 거. 역시나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할 부분이 rank 3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랭크 3부터 오늘의 이제 목표를 좀 말해줄게요. 목표는요, 랭크 6까지가 목표예요. 랭크 6. 여기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랭크 3, 4번은 이제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건데요. 랭크 5번과 6번이 분사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분사 쪽도 능수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능동과 수동을 좀 기준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능동과 수동은 사실 우리 내신, 중등부와 고등부 모두 내신에서 너무나 잘 나오고, 그냥 제가 과감하게 말할게요. 출제율이 99.9%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매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히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 능수동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었고요. 어법 문제로도, 그리고 서술형으로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능동과 수동이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법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디까지나 영작적인 측면으로 볼 건데요. 랭크 3번과 랭크 4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저기 보시면 뭐 단순 시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얘네들은 어느 자리에 쓰는 거냐면 동사 자리에 쓰는 거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동사 자리. 아시겠죠? 자, 우리 지금 배우는 거 영작이잖아. 어느 자리에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 어느 자리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랭크 3번과 랭크 4번은 전부 다 뭐다? 동사 자리에 쓰는 거야, 얘들아. 동사 자리에. 알겠지? 뭐야, 지금 시작한 지 지금 뭐야, 몇 분? 지금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졸고 있는 것 같아.
어? 인동표 자세 봐라 이 자식아. 어? 지금 딱 어떤 자세? 맞죠? 주머니 따놓고. 아니 속 좀 보자. 내가 해봐라. 뭐야 이게 이 자식아 이씨. 어? 자 봐봐. 자 그러면은 우리 기출 대표 문항이라고 나와 있는 이 예시 보면서 한번 어떤 게 주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능수동을 말할 만한 게 일단 내가 동사 자리를 봐야 된다고 했죠. 동사 자리. 그러면 쭉 넘어가서 동사 자리를 보면은 여기 나왔죠. works. 그쵸? 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여기 cut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was classified 여기도 동사 나왔네요. 그 다음에 3번 returned 나왔고요. gave 나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능동과 수동이죠. 일단 첫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법급 교재할 때도 사실 배웠던 내용인데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주로 스위치를 할 때 많이 이제 봤던 내용인데 근데 스위치뿐만 아니라 능수동을 따질 때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really까지가 아니라 sleep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조언이 나에게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쓰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어와 동사가 긴 버전으로서 나온 겁니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 요 자리에 능동과 수동을 잘 쓰자라는 게 첫 번째 패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이제 여기에 대시라는 녀석이 나왔죠. 바로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패턴은 이제 명사 나오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즉 요 동사 자리에서의 능동과 수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바로 요 뒷부분 was classified라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dolphin friendly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요 문장을 잠깐 해석을 해보자면요. tuna는 참치죠. 그러면 뭔가 그 고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서 잡는 그런 이제 튜나는요. 잡혀 진으로 해서 되겠네. 잡힌 튜나는 분류된답니다. 고래와 친하다고 분류된대요. 고래 친화적인. 뭐 이렇게 분류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나와 있네요. 2번 패턴에서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를 보자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볼만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gave라고 나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when절이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에 all winners가 나와있고 gave가 동사니까 앞에 있는 이런 애들한테 속지 말아라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능수동을 따질 때는 무조건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길게 나왔어도 항상 이 주어와 동사 간의 능수동 관계를 따져라 이거를 좀 전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글의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내용을 볼게요. 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나 삽입어구 있는 명사를 주어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방금 전에 제가 1번 패턴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가 주어인 절에서는 선행사와의 관계로 판단한다 라고 돼 있죠. 즉,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능수동을 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능수동을 이렇게 따져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와 능수동을 따지고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어와 능수동을 따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셋 다 똑같은 내용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랑 따지라는 거예요. 지금 2번 패턴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의 주어는 얘잖아요.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근데 얘는 결국 얘를 대신하는 대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명사와 동사 간의 능수동을 따져서 쓰라는 거고 나머지는 결국에 다 똑같죠. 주어와 능수동을 따져라. 결국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1, 2, 3번의 패턴은 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를 따질 때는요.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라는 얘기로서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세 가지 전부 다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다 동사 자리에 쓰거든요. 동사 자리에. 그러면 이 녀석들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라는 겁니다. 주어와의 관계를 확인해라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정말 심플한 건데 우리가 이제 능동형을 쓸지 수동형을 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작을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능수동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제가 이건 어법 시간에도 얘기한 거지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능동형은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를 쓰지만 수동형은 보통은 목적어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 결정을 하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주어가 뭔가를 하는 거면은 당연히 능동을 쓰면 되겠고, 주어가 뭔가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수동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 있는 2번 문제 요거로 볼게요. 2번 문제를 봤을 때 아까 여기 문제에서는 카우트라고만 나왔었단 말이야, 그냥. 근데 아까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돌핀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은 채로 잡힌이라고 해석했어요. 잡은 게 아니라 잡힌이야. 잡힌. 잡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상 뭐뭐하게 되는 거니까 수동을 쓴 거고요. 두 번째, 커우트 뒷부분을 보면은 목적어가 없었어요. 그렇죠? Without damaging dolphins. 수시버잖아, 이거는. 전치사의 명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역시나 수동형을 쓴다. 이렇게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서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법 문제 풀 때도 공통사항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제가 뭐 크게 설명드릴 만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3번에서 좀 다르게 저는 필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교재에서는 3번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주위에 있는 다른 동사 형태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오로지 주어 동사의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히려 이게 아니라, 잘 봐봐. 여기 were given이니까 수동태죠. 그렇죠? 근데 뒤를 보면 an olive rest라고 목적어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지금 목적어가 나와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1번 내용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요. 예외적인 패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지웁니다. 지우고 여러분은 그 하단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예외적인 패턴이라고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외 패턴. 즉, 능동형인데 뒤에 목적어가 오히려 안 오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수동형인데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죠. 그렇죠? 반대 패턴이 있는데,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이 능동태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입니다. 자동사. 즉, 1, 2형식 동사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수동태의 동사가 4형식 동사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 있는 1번 문제 부분을 잠깐 보면은 여기서는 works라고 능동형을 썼거든요. 능동형을 썼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지금 보시면요. 왜? 이 work라는 거는 1형식에서 쓰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얘는 기분이라는 녀석 자체가 기부가 기본적으로 뭐야? 4형식으로 쓰잖아. 4형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됐음에도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남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결론만 말한 거예요. 결론만. 여러분께서는 그냥 요 내용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외 패턴까지 함께 좀 학습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어렵다면은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뭔가를 하는 거냐 되는 거냐 그냥 이걸로만 판단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갈게요. 아유, 동주 죽은다. 정신 못 차리네.
자, 두 번째 패턴 바로 갑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제가 좀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능동, 수동, 단순 시제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were reproduced라고 지금 수동태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여기 뭐죠? will be shown.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번 같은 경우는요. 뒤를 보면은 max라는 목적어가 나왔거든. 근데 이 reproduce라는 게 뭐냐면 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제하다. 그러면 뭐뭐에게 뭐뭐를 복제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뭐뭐를 복제하다예요. 뭐뭐를 복제하다. 즉 reproduce는 사형식에서 쓰이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능동 뒤에 목적어, 수동 뒤에 목적어 안 온다. 이걸로 그냥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봐도 돼요. 고대의 사람들이랍니다. 고대의 사람들은요,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손으로 지도를 복제했다. 됐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복제가 된 게 아니죠. 그럼 클론이지, 얘네가. 됐어? 복제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도를 복제했다. 라는 의미로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뭐 하다. 그냥 능동형으로 써야겠죠. 능동형. 됐죠? 요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여기서 쇼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나타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타나다. 뭐 아니면 등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는요. appear입니다. appear. appear. 여러분 얘는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일형식에서 쓰이는 자동사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선생님 얘가 자동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하나 이제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자동사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일형식과 이형식에서 쓰이는 요 동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뒤에 목적어를 안 받는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르는데 목적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을을 붙여 해석하잖아. 그치? 을을 붙여 해석하는데 얘네들은 을이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동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뭐뭐를 뭐뭐을 이렇게 붙였을 때 해석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장하다라고 할 때 뭐뭐를 등장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쵸? 뭐 예를 들어 어디어디에 등장하다, 어느 때에 등장하다 이게 맞지 뭐뭐를 등장하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그쵸? 그래서 을을 붙였을 때 말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자동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사는요 무조건 능동태로 써야 돼요. 무조건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너무 결론부터 얘기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쩔 수 없이 어법을 좀 설명해야겠다. 잘 봐봐. 우리가 이거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수동태라는 걸 배울 때 제가 항상 이제 설명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수동태라는 게 뭐냐면 수동태라는 게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서술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불러요. 수동태라는 개념 자체가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말하는 걸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하는 녀석이 뭐냐? 얘가 목적어야 목적어. 됐어? 내가 동현이를 패. 동현이를 패. 그러면 여기서 당하는 건 동현이잖아. 그러면은 하는 입장, 내 입장에서 말하면은 내가 동현이를 팼다. 이거는 능동태가 되는 거야. 근데 맞고 있는 동현이 입장에서 말하면 동현이가 루이쌤한테 쳐맞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수동태라고. 즉 수동태라는 건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바로 수동태라는 개념인데 다시 한번 당하는 녀석이 누구라고? 목적어라고. 목적어. 그러면 목적어가 없는 1, 2형식은 애초에 수동태가 안 될 거 아니야. 당하는 녀석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인데 아니 당하는 녀석이 없어. 근데 어떻게 수동태를 쓰냐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녀석이 안 나오는, 즉 목적어가 없는 1형식과 2형식에서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능동태로 써야지.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동사는 무조건 능동태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한 얘기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뒤에 바위만 보고 무조건 수동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동태를 보면 비, 피, 바위 이런 걸 한 세트로 보잖아요.
이 바이만 나왔다면 수동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수동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해석을 해봐야 되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중요하지 바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두 번째, 여기 나왔지? 자동사는 수동태가 아예 불가능하다. 나왔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쌤, 자동사가 대체 뭐가 있는데요?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예시들이 나왔죠. 얘네가 다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뭐가 되게 많아 보이죠? 솔직히 말하면요. 이 정도만 외워도 충분해요. 이 정도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고등학교까지, 고1까지, 고1 1학기까지 할게요. 고1 1학기까지는 요 정도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자동사. 그래서 요 단어들은 사실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얘네가 자동사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나왔다시피 be shown up이라는 형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show up이라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수동에 대한, 능수동에 대한 거 되게 금방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설명은 별거 없어요. 그냥 능수동에서의 핵심은요, 내가 얼마나 능동형을 잘 쓰냐, 수동형을 잘 쓰냐가 결국에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자주 실수하는 것들, 시제라던가 아니면 스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항상 신경 쓰면서 염작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어휴, 오늘 그냥 토요일이라고 아주 그냥 피곤해 죽으려고 하고 금민지는 눈이 안 보여. 어? 네가 무슨 연예인이냐? 모자 이렇게 쓰고 싶어. 마스크 이렇게 올리고 주문이 똑같아갖고 패션 진짜. 어? 검은색, 하얀색. 모자들은 왜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뒷자리는 모자 자리예요? 왜 이렇게 모자들을 쓰고 다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람이는 없는 셈 쳤어요. 네. 자, 다음 패턴으로 갈게요. 5번. 오늘 진짜 더 나갈 수 있겠는데? 약속하신 건 지켜야죠. 어? 약속하신 건 지켜야죠. 또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갑자기 생각난 기분인데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할게요. 왜? 아니야, 갑자기 하기 싫어. 저 대박. 이번에 졸업생 애가 하나 있는데 고1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제가.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만나서 제가 이제 그 밥 사주기로 했는데 이따가 이제 여러분 수업 끝날 때쯤에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1 때 제가 그 너네 졸업하면은 내가 뭐 술이든 밥이든 내가 한번 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그지들이 그걸 기억하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수능 끝나고. 그래갖고 이제 막 선생님 저 이제 수능 끝났고 이제 대학 합격했으니까 뭐 이렇게 고기 사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고 아니 대학 합격했으면 네가 좋은 거니까 네가 써야지 왜 내가 쏘냐 이러니까 쌤이 그때 그 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증거 있어? 이랬어요. 내가 증거 있어? 내가 그런 말 한 번 증거 있어? 막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또 웃긴 건 뭐냐면 그 증거를 또 찾아왔어. 진짜 그 스샷을 해갖고 보낸 거야 나한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네, 증거 있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이제 보여주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 하는 말이 아니 어째된 게 어떻게 선생이랑 애들이랑 똑같냐 이러면서 네가 그렇게 애들한테 하니까 애들도 이제 따라서 배운 거다.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저한테 배우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약간 특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약간 미안해지더라고 괜히. 뭔가 막 이제 하나하나 막 다 따져 이제 애들이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나한테 한 2, 3년 배운 친구들은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래? 미안.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우리 고인물 3인방은 그 정도 이제 짬은 아닌가 봐요. 아직 저한테 이제 딴지 걸 레벨은 아닌가 봐. 좀 더 레벨업 하세요. 알겠죠? 네. 근데 응구가 치고 들어올 줄은 몰랐네. 예상 못했어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분사 부분인데요. 여기는 솔직히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는 좀 각 잡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사 부분. 분사 부분은 사실 어법적 설명을 배제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어법적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영장을 기준으로도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맞추면 진짜 숙제 줄여줄게. 이거 맞추면요. 맞춰보세요. 못 맞출 거야.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분사 구문이란 게 뭐예요? 들었는데. 거기만 들어왔나? 한 번도 못 들어왔어. 말했던 거. 세 명의 쌤한테 들었는데. 분사 구문이 뭐예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분사 구문을 쓰는 문자. 분사 구문이라는 개념이 뭐야? 분사구가 들어있는 문자. 와우. 그런 대답은 내 아들도 하겠다. 분사 구문이란 게 뭘까?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시간이 어? 1분. 뭐 1분 생각하면 네가 맞출 것 같아? 못 맞춰. 자, 맞출 수 있어. 볼게요. 일단은 분사 구문의 개념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려면 구와 절의 개념부터 잡고 가야 됩니다. 구와 절에 대한 거. 여러분, 이 중등부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꿔 쓰라는 게 사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 보신 적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다음 중 짝지어진 문장이 의미가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써 있고 는 하고 이렇게 써 있어. 2번에 어쩌고 써 있고 는 하고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 짝지어진 게 다른 거 골라라. 이런 류의 문제인데요. 뭐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투투라고 부르는 녀석 있죠? 얘를 어떻게 바꿔 쓰지? So? That? 끝인가요? can't 이렇게 써서 바꾸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봐야지. 그러면 의문사의 to 부정사를 어떻게 바꿔 쓰죠? 아, 의문사의 to 부정사가 뭐냐고요? 의문사의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꿔 쓰는 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봐. 투는 투부정사를 썼다는 거는 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인데 여기에는 주어 동사가 있죠. 절의 형태가 됩니다. 얘도 어떠냐면 투부정사를 썼으니까 구의 형태인데 주어 동사가 없는 아래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와 절에 대해서 배울 때 구라는 녀석은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 라고 우리가 보통 배우고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좀 더 언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언제 구를 사용하고 언제 절을 사용하냐면 자 한번 보죠. 여러분 항상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일반적으로 구랑 절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길 것 같아요? 절의 형태가 더 일반적으로 길어요. 왜냐면 여긴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앞에 접속사가 나오니까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일단 최소 세 단어는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절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서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우리가 우리말에서 말이 길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의 바른 거예요? 예의 바른 거죠. 그렇죠? 말을 길게 하면요. 말을 짧게 할수록 좀 상대방을 덜 존중하고 뭔가 좀 이렇게 편한 사이에서 우리가 말을 짧게 하잖아요. 그치? 왜? 아, 저 편해서 그런 건데요. 왜? 아무튼가. 자, 비슷합니다, 여러분. 즉, 구를 쓰는 상황은요. 뭔가 좀 비교적 편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경우도 있고요. 짧고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구를 쓰냐 절을 쓰냐를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뭔가 얘는 좀 존중하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전달을 할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절이라는 겁니다. 절. 자, 그러면 우리가 구와 절의 종류는요. 두 개를 공통으로 치면 총 세 종류가 있는데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총 3개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당연히 명사구를 명사절로도 바꿀 수 있고 반대로도 갈 수 있겠죠? 형용사구를 형용사절로 또 반대로도 쓸 수 있고요. 부사구를 부사절로도 바꿀 수 있겠죠. 됐어요? 즉, 구와 절은요. 의미만 똑같으면은 아무렇게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겠죠. 어떤 상황에 표현할 거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써준 두 가지가 뭐냐면 to를 so that으로 바꿨잖아요. 구를 절로 바꿨습니다.
부사구를 부사절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의문사 투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시도 동사원형으로 바꿨는데 그거는 명사구를 명사절로 바꾼 겁니다. 됐어요? 이런 식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부사절의 형태가 있어요. 부사절의 형태. 부사절의 90% 이상은요 접속사의 주어 동사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사절이에요. 여기에 쓰이는 접속사는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When, while, since, as, because, if 이런 애들 있죠? 전부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꿀 수도 있겠네. 당연히 의미만 맞다면.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때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꿀 때 뭘 이용하냐면 분사를 이용해요. 분사. 그래서 분사를 이용해서 절에서 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어떻게 만드느냐, 분사를 이용해서 구의 문장으로 만들어져서 분사 구문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분사 구문이란 개념은 무엇이다? 정리하자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꿀 때 분사를 이용해서 바꾼 형태. 됐어?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란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어?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생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일단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는 주어 동사가 없는 버전이 돼야 되죠. 맞죠? 구니까요. 따라서 절에서 구로 바꿀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속사를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주어는 여기가 부사절이라면 뒤에는 주절이 나올 거 아니야. 주절. 그러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똑같다면 역시나 날려버리고 이 동사는 무조건 ing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우고 지우고 ing다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익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을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선생님, 지우고 지우고 pp 쓰는 경우 없나요? 없어요. 무조건 ing요. 지우고 지우고 ing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를 날리고 주어 똑같으면 날리고 ing 형태로 써서 구의 형태로 만들어준 것. 이게 바로 분사구문의 형태이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잘 들어봐. 여러분, 접속, 이 부사절일 때는 접속사가 앞에 있으니까 when이면 뭐뭐 할 때, while이면 뭐뭐 하는 동안에, if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사구문은 항상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ing로. 그러다 보니까 이 ing로 시작하면은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만약 뭐뭐 한다면, 즉 분사구문은요 논리, 그러니까 이론상 모든 접속사의 의미로 다 쓰일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지 않겠냐? 분사구문 나왔을 때 이것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사구문의 대표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볼게요. 자, 여기에 설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색깔 펜으로 밑줄 칠 테니까 여러분도 밑줄을 쳐주세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자. 아, 문장의 동사가 따라있고 명사를 수식하는 준동사 자리가 아니어야 된다. 이건 분사구문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여기를 볼게요. 분사구문의 의미로 해석할 때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하는데 분사구문은 대부분 부대 상황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부대고 나발이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고 나서, 그래서 뭐뭐 때문에. 됐어? 얘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뭐뭐 할 때도 그렇게 많이 안 쓰여요. 됐어? 그래서 지금 쌤이 밑줄 친 네 개가 대부분의 분사구문의 해석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분사구문의. 그렇죠? 자, 그리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분사구문이란 건 결국에는 부사구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설명드린 건 문법에 대한 거고요. 영작적인 측면으로 갑니다. 부사구예요. 부사구. 부사구는 수식어잖아요. 수식어는 위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죠. 그렇죠? 어디다 쓰든 상관없죠. 그래서 분사구문을 어디다가 쓰는지 그 위치를 제가 세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버전. 자, 일단은 첫 번째는요, 문장의 처음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콤마를 찍어주고 주어 동사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이게 1번 패턴입니다. 자, 2번 패턴은 반대로 뒤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문장이 나오고요. 콤마 찍고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이 나오는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자,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콤마를 앞뒤로 찍어주고 분사 구문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다시 한번 분사 구문은요 얘네들은요 전부 다 부사예요. 부사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쓰든 맨 뒤에 쓰든 중간에 쓰든 문법적으로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분사 구문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요. 해석이 좀 다르거든? 그걸 알려줄게. 근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는 건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이 맨 앞에 있을 때는요 제일 많이 해석되는 1순위가 뭐뭐 하면서예요. 그리고 뭐뭐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해석만 가능하다는 게 아니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요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해석되는 게 그리고 뭐뭐 하다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다. 그래서를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뭐 하면서예요. 그렇죠? 이 두 개 해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중간에 있을 때도 얘랑 똑같습니다. 중간에 있을 때는요, 근데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요. 뭐뭐 하면서가 1순위고요, 2순위가 그리고 뭐뭐 하답니다. 우선순위가 좀 달라요. 됐어? 지금 제가 우선순위 순서로 쓴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뭐뭐 하면서의 해석은 다 들어가 있네?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은 대부분 맞는 거예요. 한 60%는 맞아요. 60-70%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분사구문의 위치에 따른 해석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석법을 알아야 또 영작을 제대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법을 써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방금 전에 능수동 배웠잖아요. 능수동.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지우고 지우고 무조건 I인정을 쓴다고 했어. 무조건.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러면 분사구문은 무조건 ing로만 시작하겠네요? 아니요? 왜? 지우고 지우고 ing잖아. 근데 ing를 시작 안 한다고? 왜? 주어가 어? 주어가 다르. 아, 주어가 다르. 아니 주어가 똑같다는 전제죠? 어떤 거? 아, 민재가 말했구나. 마스크 쓰고 있어. 나 은총이가 말한 줄 알았어. 아, 비동사가 있을 때 아이 답을 말했네. 근데 저 아무것도 안 걸었어요. 자. 아, 답을 맞춰보라고 했지. 내가 맞추면 뭐한다. 아무 얘기 안 했잖아. 잘했어. 박수. 자, 어떤 경우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잠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접속사에 주어, 비동사에 PP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으로 나왔어. 자, 그럼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 지우고 똑같으면 지우고 동사의 ing야. 됐어? 그래서 being이 되죠. 근데 being 뭔가 어감부터 being 아유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만 뭔가 어감부터 안 좋죠. 그래서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남는 게 뭐야? 과거분사만 남는 거. 됐어?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문제 낼게. 이제 문제 낼게. 이거는 숙제 줄여줄게요. 네, 맞추면요. 그러면 분사구문 패턴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첫 번째는 ing로 시작하는 패턴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맞췄다시피 pp로 시작하는 패턴이 있겠죠? 그러면 3번과 4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ing로 시작하는 패턴이 있어요. pp로 시작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더 있어요. 맞춰보세요. having도 ing잖아요. having은 ing가 아니에요? having도 ing죠.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답이 나오면 제가 쓸게요. 주어 다른 거. 아, 그냥 아니네. 동사 원형? 분사구문의 패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은요, 접속사를 날리고 주어가 똑같다는 전제입니다. 전부 다. ing로 시작하는 패턴이 있고요, pp로 시작하는 패턴이 있고요, 두 개 더 있습니다. 책에 없을 걸. 책에 없을 걸.
뭘까요? 아니야 그냥 내가 쓸게요. 아, 어차피 못 맞추잖아. 맞출 수도 있잖아. 도사 아, 예. 이러다가 모든 문법 다 말하겠다. 다 말하겠어. 설명사. 다 말하겠어. 다 말하겠어. 그러니까 그치. 했어요. 니네들 했어. 무조건 했어. 니네가 기억을 못한 거지. 아, 대학 제가 쓰겠다. 아니야, 아니야. 전치사. 아, 전치사. 자, 제가 쓸게요. 아니, 자, 세 번째는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고요. 네 번째는 형용사 구입니다. 둘다 모르죠. 자, 저 3, 4번 패턴은 어떤 건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번 패턴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예시로 하나 써볼까? 예를 들어서 While I was in Seoul 이렇게 써볼게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자, 그럼 분사구문 만들 거야. 접속사는 사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생략했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지워도 되고 냅둬도 되거든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 그냥 냅둘래요. 자, 냅뒀고요. 주어 똑같아서 날립니다. 여기 being 되죠? 생략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치사 명사나 나죠. 됐어요? 그럼 while in Seoul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래서 분사구문 패턴 세 번째, 전치사의 명사도 있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형용사 구의 패턴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만약에 이번에 because로 써볼까? Because he was eager to earn it 주어 동사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가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얘가 뭐뭐 했다고 이런 패턴이야. 자, 그럼 여기서도 because 한번 날려볼게. 자, 날렸어. 주어 똑같다고 치고 날려볼게요. 여기 being입니다. 그럼 being 날라갔어요. 남는 거 뭡니까? 형용사죠. 근데 형용사 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to 부정사가 세트로 나와있죠. 이게 뭐야? 형용사? 됐어? 그래서 eager to earn it 이것만 남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네 번째 패턴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분사구문의 패턴은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재가 고1 수준 교재거든요. 지금 니네가 쓴 이 교재가. 이 교재 기준으로는요. 3, 4번 패턴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1, 2번 패턴일 거예요. ing와 pp.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고 아까 전에 쌤이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뒤에 목적어 오고 뒤에 목적어 안 와요. 자동사라면 무조건 ing로 써야 돼요. 그리고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pp예요. 누가?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요.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뒤쪽 패턴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요 문장을 좀 봤을 때 artist draw, draw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and를 기준으로 sketch their subject used라는 표현이 나왔어. 이 used가 동사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죠.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사라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얘가 과연 지금 주어 동사가 맞는지 아닌지 이거를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artist는 tiny lines를 모든 캔버스에다가 그렸대요. 그리고 스케치, 근데 여기서 sketch their subject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subject는 참고로 피사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케치라는 게 사실 얘도 동사거든요. 그리다라는 뜻으로. 그러면은 잘 봐봐. 그들의 피사체를 그렸다라고 해갖고 지금 요 동사와 요 동사가 지금 사실상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근데 요 동사와 요 동사를 연결할 만한 게 없잖아요. 지금 없죠. 접속사 같은 게 없잖아. 그럼 여기는 뭐다? 동사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1번 내용을 보면요, 문장에 동사가 따로 있고라고 나왔죠. 동사가 따로 있죠. 그렇죠? 동사가 따로 나왔고요.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어야 된답니다. 지금 얘가 명사를 꾸며주는 패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 타입의 브러쉬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피사체가 브러쉬를 사용해요? 누가 사용하는 거야? 어, 아티스트야, 아티스트. 예술가가 사용하는 걸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구분하는 법을 좀 알려줄게요. 구분하는 법. 명사를 수식하는 준동사도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패턴만 좀 하나 써주세요. 패턴만. 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다가 만약에 ing형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ing는 잘 들어봐. 이 ing는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로 쓰일 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패턴. 두 번째는 뭐로도 쓰일 수 있을까? 얘가 부사 구로서 분사 구문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어. 아까 내가 패턴에서는 이 ing 앞에 콤마를 붙여야 된다 했지만 콤마 안 붙여도 돼요. 사실은요. 분사구문 만들 때. 콤마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잘 봐봐요. 선생님, 여기에 나와 있는 ing가 얘를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 얘가 분사구문으로 쓰이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꾸며줄 때는 이 꾸민 받는 애가 얘잖아요. 이 목적어잖아. 그러면 얘가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얘가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목적어가 ing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해야 말이 된다고. 됐어? 근데 분사 구문인 경우에는요 얘가 의미상 주어가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얘가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실제 주어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어가 ing 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거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꾸며줄 때는 꾸민 받는 애가 주어라고, 얘가 기준이라고, 얘가 즉 얘가 뭔가를 하면 ing고 얘가 당하면 pp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며주는 경우에는, 근데 꾸며주는 게 아니라 분사 구문일 때는 이 문장의 주어가 하면 ing고 문장의 주어가 당하면 pp라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 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문으로 여기 봐봐. used니까 사용하는 거잖아. 사용하는 거잖아. 그치? 뭘 사용한대? 브러쉬를 사용한대요. 붓을 사용한대. 붓을. 그럼 붓을 사용해. 만약에 얘를 꾸며준다면은 피사체가 붓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만약에 분사구문이라면은 예술가가 붓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됐어? 그럼 뭐가 맞아요? 예술가가 붓을 사용한다는 게 맞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뭐야?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분사 구문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돼? 뭔 말인지? 됐어요? 정민아, 이제 왜 일로 이 양사이드 이 여기 스낵이 안 좋구만. 여기 어? 벽이 있어서 그런가? 어. 자, 다시. 그래서 뭐다? 뭐를 주어로 보느냐에 따라서 꾸며주는 거냐 아니면 분사 구문이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술가가 붓을 사용한다는 게 맞으니까 분사 구문으로 써야 되고, 자 이어서 몇 가지 타입의 붓을 목적어가 뒤에 나왔으니까 능동형으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using이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예요. 아래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using으로 써야 된다. 됐죠? 그래서 분사 구문은 우리가 영작할 때 있어서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은 녀석이에요. 왜냐면 수식어 기본적으로 부사다 보니까 위치를 앞에다가 쓰기도 하고 뒤에다 쓰기도 하고 이렇죠. 위치가 또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석도 신경 써야 돼요. 뭐뭐 하면서인지 그리고 뭐뭐 하는지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세 번째로는 얘가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능수동도 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응구야 풀 갖다 장난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게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을 이용해서 영작할 때는 특히나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분사구문은 어법과 영작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결합된 상태로 하지 않으면 실수가 거의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뒷부분 내용마저 하고 그리고 영작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그 친구가 이때 앉아지. 오, 이때 여기 남친이랑 헤매는 거 같아. 아니에요. 자랑하듯이 캡처 실컷 떨어뜨리네. 왜 곧 헤어졌어? 아, 저 보여드릴까요? 아, 진짜 보이시는데.
아, 나 저는 저는 정말 이런 말을 못 쓰겠어요. 아니, 왜요? 얘 좀 이상해. 얘네 지는 못하면서. 이상한 거 아니잖아. 뭐 새삼스럽게 이상해. 아니에요. 어, 저는. 뭐야? 근데 언제 그거 봤어요, 여러분? 저기 뭐야? 그 MBTI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막 그런 게 있대요. 이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와이프가 처음 봤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뭐였더라?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머리 잘랐어 이런 거였어 대충. 그래서 와이프랑 나랑 이제 각자 대답을 해봤어. 그래서 이제 나는 뭐라 했냐면은 머리 스타일 모르겠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와이프는 왜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와이프는 아니 우울하다며 그거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하지 머리 자르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 그럼 머리 자르는 거를 전달하고 싶어서 머리 잘랐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울하다 아 나 우울해 하면 우울해만 보내야지 왜 우울한데 머리 잘랐어 왜 사족을 붙이냐. 우울한 걸 알아서 말을 못 내요. 선생님 완전 MT예요. 저요? 저는 뭘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6시 8시
없네? 네. 8시야 너네 갑자기? 저? 쳐보니까 8시야. 아 원래 6시 없어졌어? 어 6시 없어졌어. 통화 분위기 있지? 싫어. 깨져. 7시인데? 어? 그러네. 예 아닌데? 7시나 그냥 부르는데? 네이버 좋아 네이버. 왜 네이버야 이게? 아, 네이버 날씨야 그냥. 아, 8시, 9시, 10시, 11시. 마이너스 14도? 아 엄청 좋아 이거 엄청 좋아요? 왜 저래? 아니 잠깐만. 병신 근데 우리 병신 내가 다음 주 일요일에 영화 보거든 민지야. 뭐지? 나를 유용한 뭐지? 그거 있잖아. 롤러코스터인가? 너무 재미있는 거 보는 것 같아. 야 너 야 너네 그거 봤어야지. 그거 보지 차라리 올해 올해 초에 어? 지성이는 들래? 뭐? 야 그거 안 넘어가? 어 안 넘어. 안 넘어. 넘어가기만 해봐. 저 선생님. 아니 이게 해킹이에요. 아 그거 재밌대. 나 그거 물려보는 거. 아니 내가 스파이. 네 나 그거 봤어. 진짜 스파이더맨 보려는데 걔네 둘이 봤다는 거야. 아직도. 근데 노잼이다. 그 친구 커플. 근데 그 특성을 몰라거든. 그게 뭐야? 속성 이제 새로 나오는 거. 박소담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 뭐 액션? 뭐야? 그러니까 로맨스 보면 해. 근데 그 해피뉴가 진짜 거기 다 커플들밖에 없어요. 네? 그거 아직 이제 사람 그거 하지 않아? 벌써? 벌써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뭔가 좀 싫거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할 말 있어? 아니 없어요. 뭐야? 네, 그래서 MBTI 뭐예요? 저요? 네. 아까 저기 민지가 물었어요. 어? ESTJ죠? 네. 어? 왜 저렇게 물었어? 아, 너랑 왜 똑같냐고? 너랑 왜 똑같냐고? 네. 왜 나한테 물어? 진짜 ESTJ예요? 성격 안 좋은 거야. 반가워요. 나 아이 테스트 까먹었어. 근데 MBTI 검사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완전 ESTJ. 이제 얼굴이 둘이 닮은 것 같아. 농담. 나 기분 나빠서 수업 못 하겠어요. 진짜 어려운 거 같아.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 10시까지 여러분 남길 겁니다. 에이. 아 기분 나빠서. 여기서 한번에 둘을 가는. 여러분 다 검사해봤어? 아 어차피 학원 올 때 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재미있는 네? 뭐야? 왜? 학원 올 때 MBTI를 해? 나 또 몰라. 아니 시끄럽고 니네는. 나 때는 안 했어요. 나 때는. 나도 아니 시끄러워. 뭐야 재미있는. 원영이도 했겠네. ESFP? 어 ESFP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원숭이 같은. 네? 또라이. 또라이라고요? 그건 당사자라고 처리해야 돼요. 나영이는 뭐야? 아이 뭐라고? 아이 ISFP. 아, ISFP라고? 네, ISFP. 왜 그래? 네가 말이야? ISFP? 아, ISFP는 그거를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누가 그 MBTI를 동물로 의인화한 게 있거든요? 어. 근데 ISFP는 토끼였어요. 네? 토끼. 저요? 아니. 저는 호랑이. 근데 그 성격 저런 MBTI 저 2위예요. 저 ESTJ가 2위예요. 아니 뭐 인정할게요. 아. 네, 인정할게요. 인정. 어떡하냐? 자, 여러분은 지금 성격 드러운 로이셋과 연자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격 드러운 게 뭔지 보여줄게요. 오늘 숙제로 보여줄게요. 오 마이 갓. 정말 성격 드러운 게 뭔지 보여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누군가를 갈굴 때요, 저는 모두 평등하게 갈굽니다. 내 아들도 예외 없어요. 진짜로. 전 제 아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치진 않지만 저 되게 단호하게 혼냅니다. 아들 9살이거든요. 아들내미 혼낼 때도 저는 얄짤 없어요. 야, 이리 와, 그 다음에 막 해갖고. 때리진 않습니다. 뭘 불쌍해. 근데 이제 얘가 나름의 생존법이 있어요. 제 아들내미가 나름의 생존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투를 들으면 알잖아. 말투를 들으면 이제 우리 아들내미 이름이 론인데 그럼 내가 로나 이렇게 부를 때랑 로나 이렇게 부를 때랑 다르잖아. 그러면 벌써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얘가 이제 눈치채고 와요. 이거는 평상시에 듣던 말투가 아니야. 그래서
표정이 벌써 이래. 표정이 이래 애가. 그래갖고 일로 와 하면은 막 애가 와갖고 아빠 죄송해요. 애가 와갖고 나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일로 와 딱 한 다음에 아빠 죄송해요 다시 안 할게요 뽀뽀 오. 아씨 그러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나름의 생존법이에요. 그리고 그냥 근데 그게 안 먹힐 때도 있죠. 아~ 항상 먹히는 건 아니고 진짜로 이제 얘가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 그때는 얄짤 없어요. 뽀뽀 나가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 이게 저도 이제 잘 키우는 아빠니까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그니까 잘못해서 제가 좀 약간 그 좋게 표현하면은 강강약약 이제 아주 아주 좋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막 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나는 더 막 이래요. 근데 뭔가 상대방이 되게 수북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막 마음이 약해져서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아,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한 4년 전쯤에 뒤에서 그냥 날 받았어요. 여사님께서. 근데 이제 저를 받았는데 아 난 되게 황당하죠.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이제 차 세워놓고 이러고 이제 갔어요. 운전자 누군지 보기만 해봐요. 부정나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이러고 또 분열나 했는데 이제 여사님이 계시고 뒤에 애들이 3명이 있었어. 우리 아들내미 또래 정도로 보이는 애들이 셋이서 되게 약간 막 무섭다는 이제 이게 사고가 났으니까 무섭잖아 애들은. 애들이 이게 셋이 날 동시에 쳐다보고 원래는 내가 아이씨 운전 똑바로 안 하냐고 원래 막 엄청 뭐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애들 셋이 눈빛을 보내는 거야. 순간 내가 말문이 막혔어.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되게 이제 좀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눈빛으로 보내고 있었고 애들이 막 무섭다는 눈빛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내가 막 원래 막 따지려고 했는데 보니까 마음이 아프면서 우리 아들내미 또래잖아. 그래갖고 내가 왜 그러셨어요 이게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학원 오기 바로 직전에 예, 직전엔 그랬었어요. 액땜 제대로 했죠. 예. 아유, 그러니까 이게 아 막 이게 막 뭐 못 하겠어 이게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걸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학생들이 좀 그런 걸 이용하는 건지 막 이렇게 내 앞에서 막 울려고 막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는 애 이제 많이 울려고 왔는데요 우리 학원에서도 지난 주에도 울렸고. 근데 이제 그 울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 안 먹히는 건 안 먹힙니다. 예, 참고하지 마세요. 뭐 그냥 뭐 울어보든가 더 올려줄게요. 자 이제 좀 감이 깼나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현재분사, 과거분사, 명사수식인데 아까 전에 제가 사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작을 배우는 거니까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위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수식이니까 얘는 형용사 수식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기준으로 앞이나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의 위치는 명사를 기준으로 명사 앞에서 뒤로 꾸며주거나 아니면 명사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은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경우는 이제 한 단어일 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는 원래는 한 단어 이상일 때거든요. 한 단어 이상. 자,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못 알아먹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상이라는 거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 단어 초과가 아니고요. 한 단어 이상입니다. 호감이 네. 뭐지?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영작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에 보통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단어짜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분사가 한 단어인데 근데 그 경우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좀 이제 특수한 경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분사의 위치입니다. 어디다가 쓸 거냐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역시나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끝이에요. 끝이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뭐 없어요. 일단 여기 있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을 보면
If you eat one small bar of chocolate, your daily sugar intake already exceeds the 여기서 recommendable amount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recommend라는 형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부모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얘가 뭘 꾸며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Your daily sugar intake까지가 주어겠네. Exceeds 동사고요.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겠네요. Amount가 목적어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는 recommend는 얘를 꾸며주는 거겠죠. 그렇죠? 앞에 명사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양인데 양이라는 건 추천 양이라는 게 추천을 해요? 양이 추천해? 이 양 아니에요. 이 양 말고 어떤 물질의 양을 말하는 건데 물질의 양이라는 게 추천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말이 안 되죠. 추천 되는 거겠죠. 권장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동형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를 보자면 when say or listen to words 그 다음에 conve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서 convey라는 녀석이 이제 누굴 꾸며주냐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뒤에는 명사가 안 나왔죠. 파스티브 형용사고요. 앞에 words가 나왔으니까 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니까 최소 두 단어는 나와야겠죠. 그래서 positive 형용사 나왔고 또 형용사 나왔고 이 형용사들이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words를 꾸며주는데 그러면 긍정적이고 기쁘게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뭐가? 말이. 단어가. 단어가 전달을 해주는 거죠. 단어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또 우리 능동형 써야 되잖아. 아까 배웠던 거. 그래서 ing형으로 또 써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꾸며주느냐 뒤에서 꾸며주느냐 일단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어서 능동을 써야 되나 수동을 써야 되나 요것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간이 40분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도를 아니야? 진도를 한마디 했는데 관계대 명사 한 두 개 정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얘들아, 아니 진짜 우리 솔직하게 아니 기다려봐. 우리 지난번에 두 챕터 했잖아요. 두 챕터 했잖아.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하잖아 영작을. 그럼 너네 솔직히 숙제하는데 한 10분이면 다 하지 않았어? 아니요. 한 시간 걸려요. 야 무슨 한 시간이 걸려? 여기서 15분 왔는데. 야 30분이면 숙제 분량이 너무 적잖아. 나머지 분량이 안 사네요. 다들 있으면 있잖아요. 그건 그거고. 아, 네. 그게 그거예요. 그래 그게 그거라고. 오늘 숙제 많았잖아요. 아 맞아 오늘 엄청 많았잖아. 와 근데 진짜 숙제 16개였어요. 밥 먹을 때도 했어요. 내가 물어본다고 오늘 계속 이 게임하면서 했어요. 저 숙제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게임하면서 뭐라고? 게임하면서 숙제 했어요. 아 그래? 아니 게임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동시에 하지 마. 동시에 했어요. 아니 네가 게임을 하든 말든 뭐 내가 뭐 이렇게 관여할 건 아니지만 게임 하면서 하는 건 효과가 떨어지잖아. 그지? 아무튼 막 알았어요. 네. 아 진짜 이상해. 일단 그러면 숙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별 참석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겠다. 네. 화요일날 보강해야죠. 단어 시험도 두 배로 가야죠. 데일리도 있고 단어 뭐 많죠. 혜원아 수고하렴. 우리 혜원이도 그렇고 윤호도 그렇고 아유 고생하겠네. 두 명이 나왔어. 두 명의 존재감이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았나 봐요. 자, 아유 라이팅 숙제죠? 보자 페이지가 27쪽까지네요. 27쪽. 지난번에 20쪽부터죠? 20에서 27쪽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한글 부모 분석 후 반드시 영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반드시 체크해 오시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 영상을 좀 끊을게요. 이제부터 참석할 거니까. 네. 플레이트 쳤어?